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요즘에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아니, 몸을 더 키운 것 같다. 근육량이 는 것 같다. 인바디가 궁금하다. 다양한 질문 그리고 제 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인바디를 찍고 이 수치를 조금 분석하고 최근 제 몸이 바뀐 이유나 그런 근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일단 오랜만에 피트니스 FM 헬스장에 와서 체성분 측정을 했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가볍게 훑어드리면 체중이 51.8, 골격근량이 25.5, 체지방량이 5.7, 체지방률이 11.0%가 나왔는데 체지방률이 11%라고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생리 직후에 제가 좀 대사가 활발해지는 그 주간에는 항상 체지방률이 11, 12 정도였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수년간 유지했던 체지방률은 13에서 15 정도였죠. 그래서 11과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13%의 전후가 제 체성분이었고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콘텐츠로 소개해드렸던 영상 안에서도 제 체중은 52kg대, 골격근량은 24에서 25 사이, 체지방량은 7에서 8, 체지방률은 13에서 1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가 바디 프로필 촬영도 잡고 다른 촬영, 스케줄, 그다음에 골대녀 합류하면서 축구까지 하니까 근육량이 어마무시하게 더 많아진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육량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지금 체중 대비해서 지방이 조금 더 걷어진 상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축구가 진짜 최대 팻 버닝 운동이라는 거를 제가 축구를 하면서 요즘에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첫째 주에 골대녀에 합류하게 되면서 1월 10일 날 다크호스 2기 팀이랑 평가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기 회식을 했거든요. 엄청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제가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51.0인 거예요. 그래서 아, 축구가 이 정도에 지금 수분을 뺏어가는구나. 그래서 더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버금이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러닝머신이나 이런 컨텐츠를 찍을 때 말고는 유산소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축구는 근력 운동도 돼요. 하체 근육과 스프린트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땀을 많이 빼는 유산소성 운동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최소 4, 5일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평균 체지방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의도적으로 몸을 더 키운 것인지, 근육량을 늘린 것인지, 또 몸이 왜 바뀌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골대녀에서 계속해서 축구를 차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현재 요즘 보이는 제 몸의 신체, 그다음 뭐 바디 컨디션, 그다음에 이 인바디 결과 이 정도가 올해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원체 저는 생리 전주, 그다음에 생리가 끝난 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부종 차이를 스스로 느낀다고 했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제 몸이 엄청나게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수분이 차고 조금이라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날에는 컨디션으로 확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게 메인이었고 인바디 수치와 같이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체지방률 목표를 11%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성은 좋은 점이 생리가 내 컨디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리 이슈가 생겼다. 그럼 내가 지금 뭔가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다. 라고 좀 가볍게 쉽게 인지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과하게 빼지 마시고 사람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컨디션의 밸런스를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좀 스스로 많이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말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제 체지방률이 궁금하거나 몸이 또 바뀐 것 같을 때 또 요구를 하시면 또 새롭게 인바디를 찍어서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